안녕하세요, 쩔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시즌4 사기 캐릭 탑10입니다. 이 영상에서 선정된 순위는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간 순위이고 이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DLC가 포함됐으며 기를 사용하는 고우키, 기스, 엘리자는 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쩔이의 시즌4 사기 캐릭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거듭된 상향을 받아 선정된 밥입니다. 밥의 가장 큰 단점은 콤보 시동기가 부실했는데 15프레임 신기술 추가, 죽탱이의 노마리트 시동기화로 그 단점도 많이 보완됐습니다. 풍실류와 비풍실류의 장점을 모두 가진 캐릭터로 탄탄한 기본기와 더불어 풍실류 스타일의 웨이브 공방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 콤보 데미지가 최상위권일 뿐만 아니라 노딜 중단 벽 광기도 많아서 벽에서의 압박도 강합니다. 파크 판정도 요상하게 좋아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패턴들도 존재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 밥의 유일한 단점은 외모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밥입니다. 9위는 영원한 철권의 근본 폴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올라운드형 캐릭터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강력한 한방의 비중이 더 컸는데 요즘은 짜게 운영해도 꽤나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방 파워가 예전에 비해서 크게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번 제대로 걸리면 절명 콤보도 심심찮게 나올 정도로 무진장 아픕니다. 특히 발코니나 부셔지는 벽이 있는 맵에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의 로망을 꿈꾸는 당신이 반드시 플레이해야 할 캐릭터 바로 폴이 아닐까요? 8위는 무술의 달인 팽입니다.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콤보 데미지가 많이 보완됐고 질체가 상향되면서 딜 싸움도 강력해졌습니다. 기상딜캐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만 기상원투의 발생 프레임과 데미지가 상향되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제기차기, 웬어퍼, 방면장 등 기본기 자체는 예전부터 워낙 좋았고 특히 이번 시즌엔 주력 패링인 괴주가 상향되면서 역심리도 강력해졌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자세가 있어서 정말 수많은 패턴을 가진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유저들이 주캐와 부캐로 채택하고 있는 숨은 강캐 팽! 어서 꿀빨러 가세요! 7위는 이소룡을 모티브로 한 로우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캐릭입니다. 철권 최고의 11 하이킥, 14 양발을 비롯한 모든 프레임의 들킥이 보유, 강력한 슬라이딩 이지, 다양한 잡기까지 좋은 캐릭터가 갖춰야 할 거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로우입니다. 특히 자세 파생기들의 성능도 좋아서 차지 자세를 제대로 활용할 때 성능이 더욱 좋아집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기본기 리치가 전체적으로 짧고 구콤딜이 난이도에 비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끄럽기도 합니다. 난이도에 상관없이 좋은 캐릭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께 적극 추천드리는 로우였습니다. 6위는 철권의 주인공 노말진입니다. 로우킥, 하이킥 등 주력기들이 너프를 먹긴 했지만 여전히 초지, 뻥발 등 좋은 기술들이 많습니다. 노말진 또한 풍실류와 비풍실류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초풍과 비슷한 초지라는 훌륭한 이득기 겸 시동기도 있어서 손이 받쳐주는 파일럿이라면 훨씬 더 성능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선자세에선 11프레임을 제외한 모든 프레임의 들캐기가 있고 기상어퍼도 14프레임으로 전체적인 들캐 성능도 뛰어납니다. 출중한 기본기 성능뿐 아니라 상대의 기술을 흘려내고 콤보를 넣을 수 있는 고성능의 패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신기술의 추가로 콤보 난이도도 내려갔고 벽 콤보 데미지도 강력합니다. 뛰어난 성능과 절도 있는 멋을 모두 갖춘 노말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5위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신캐릭 리디아입니다. 신캐릭답게 온갖 좋은 기술들을 주렁주렁 달고 나왔습니다. 번너클, 연깍, 통발, 나락 등 어디서 많이 본 좋은 기술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갖고 있으며 선자세, 기상딜캐 모두 성능이 좋습니다. 특히 기상딜캐는 10에서 15까지 모든 프레임의 딜캐기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원투 파생기, 웬어퍼 파생기 모두 좋고 특히 원투 파생기는 친절하게도 자세 이행, 자세 불이행 파생기가 모두 있습니다. 고성능의 패링까지 탑재된 캐릭이며 자세 이행 후 상단 가불기와 중단 노딜 콤보 시동기를 이용한 이지 선다가 강력합니다. 특히 이 자세 심리는 레드 이후 자세 이행할 때 더욱 강력합니다.
단점으로는 하이킥이 13프레임의 호밍 성능이 없고 기압 소리가 좀 별로라는 평이 많습니다. 성능 좋은 역캐를 원하신다면 리디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4위는 복싱 간지 스티브입니다. 너프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카운터기 퀵쿡, 강력한 타수 장난이 가능한 자세 파생기들, 스매시, 카베 동잡기를 이용한 벽 압박도 좋습니다. 이글크로라는 기상 11딜캐기 성능이 개쩌는 대신 기상어퍼 발생은 느린게 단점입니다. 파라베리움을 활용한 벽 콤보 데미지가 굉장히 높고 레이지 드라이브가 가장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대를 숨쉴 틈 없이 몰아붙일 수 있는 압박력이 뛰어나고 그 사이에 터지는 카운터를 주력으로 운영하는 캐릭터입니다. 자세 이행, 덕캔 등 많은 테크닉을 요구하고 콤보 난이도가 높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간지와 성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스티브였습니다. 3위는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파쿰람입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일단 딜이 너무 셉니다. 최상위권의 콤보 데미지뿐만 아니라 주력 기본기 데미지도 엄청 아픕니다. 상단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점에서 완벽한 제트킥, 그 제트킥과 함께 압박해줄 중단인 공참니와 양발 사이드킥, 파생기가 5개나 달려있는 미친 외너퍼 등 기술 간의 시너지가 좋습니다. 벽광이 되는 양잡, 콤보 시동이 가능한 손패링 등 게임을 터뜨릴 수 있는 기술들도 많습니다. 특히 다른 캐릭터보다 공참니 스펙이 훨씬 우월해서 횡신에 익숙하지 않은 적외급에서는 말 그대로 공참니와 제트킥으로 걸어다녀도 될 정도입니다. 레이지 드라이브도 중하단 모두 갖고 있는 캐릭터기도 합니다. 중단 레드는 벽 콤보, 하단 레드는 일발 역전용으로 훌륭합니다. 거기에 벽에선 강제로 가드를 부셔버리고 벽광 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이 시스템이 살아있는 한 상위 티어에선 한동안 내려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DLC로 얻을 수 있는 파쿰람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2위는 한때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리로이입니다. 한 번이라도 상대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굉장한 캐릭터입니다. 로아이와 페링을 메인으로 한 혼자 게임하기에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딜캐기 성능도 빠방하고 특히 14딜캐가 정말 아픕니다. 그 외에도 10프레임 카운터 연환권, 유일무이한 노딜 중단 12프레임 카운터기 촌경 등 빠른 프레임의 싸움에서도 정말 강력합니다. 18발생에 횡도 잡아주는 나락, 엄청난 이득에 자세 이행도 되는 로아이, 상단의 피 카운터 추가타까지 달린 소선퇴, 히트 이득에 카운터 추가타까지 있는 횡호발 등 하단 주력기 스펙도 훌륭합니다. 자세를 잡은 이후에도 심리전이 정말 강력합니다. 게다가 리로이만의 독자적인 시스템 지팡이까지 정말 흘러넘칠 정도로 좋은 기술들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4 신기술로 너프를 먹었던 콤보 데미지도 다시 강력해졌습니다. 물론 콤보 난이도도 쉽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DLC 결제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인 것 같네요. 리로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쩌리의 시즌4 사기 캐릭 최종 1위를 차지한 캐릭은 바로 데빌진입니다. 시즌3부터 본격적인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데빌진인데 이번 시즌4에서 그 악명이 더 높아졌습니다. 초풍은 말할 것도 없고 풍신류 3부자 중 유일하게 1타 콤보가 되는 나락, 나락과 함께 정신나간 이지선다가 가능한 비온축, 상단을 피해 히트시 이득과 카운터 추가타가 달린 악마손, 양횡을 모두 잡고 타수 장난이 엄청나게 강력한 나살문, 호밍기에 캔슬도 가능한 월바운드, 미친 회피력의 윤회 등등, 거기에 또라이 같은 데미지의 무간 헤븐즈 벽 콤보까지 정말 주인공 보정 제대로 받은 데빌진입니다. 풍신료라 난이도가 높다는 걸 제외하면 올라운드 맞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대진 강점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니 과연 끝나기는 할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4 최고의 사기 캐릭터 데빌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처리의 시즌4 최고의 사기 캐릭터 탑10 정리해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캐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캐가 당연히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의견 모두 존중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번 시즌 최고의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